김세현 연구원님, 예, 또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셔야죠. 일단은요, 그 장중에 잠깐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거. 그러다 아직 다시 행사는 안 했어요. 거부권 행사는 안 하고, 위협을 했죠. 그 위협이다고. 부양 정책을 수정해 달라. 이것은 그 사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그 거부권 행사잖아. 거부를 했지만, 거부권 행사잖아요. 아니면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 비토를 한건 아닙니다. 아직. 아직 딱한건 네. 아니에요. 한번 해본 말인가.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훅 올랐다, 훅 내렸다가 네. 다시 다 제자리 찾고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진짜로 그렇게 모습이에요.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. 그냥 네. 한번 해본 말인가.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의 그 존재감이 조금 없었잖아요. 한번 그래서 미디어에 나오려고요? 결국에는 결정권이 있을 때 네. 조금 그 목소리를 조금 내는 성격이라서 조금 권력을 악용하고 그리고 미디어도 의식한 게 아닌가. 그리고 한 1주, 2주 정도 있으면 조지아의 경선도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그 공화당 혹은 그 민주당에게 한쪽에게 유리한 그런 부양 정책을 섣불리 통과하는 거는 사실 이게 통과되는 게 어느 쪽한테는 그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경계를 조금 한게 아닌가. 뭐 정확히는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, 뭐또 네. 다른 데에서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것도 있는. 어쨌든 좀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네, 대해서. 예산안의 그 마감일이 이제 28일이거든요.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때 바로 전에 서명할 거라는 그 정치 분석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제 곧 있는데 그때 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 얘기도 해석들도 있고 전망들도 네. 있고 그리고 그러면,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거부권을 했어요.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? 지금 의회로 돌아가도 워낙 지금 잠정 합의를 한 다음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다시 들어가 봤자 다시 승인 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? 그게 일단 추진이 이제 멈추죠. 네. 추진이 멈춰져서 이제 그 안에 대해서는 그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. 통과가 됐으니까 다음 그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바이든은 그거를 그대로 서명할지 아니면 네. 새로운 것을 더큰 부양 정책을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힌 거죠. 에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된 건가요?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지금 현재 일정에서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났다는 것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질문을 드렸었고 그 외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오늘 국내 시장에서 일이 있었나요?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인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 강세를 보인 점이 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. 그 SMIC에 대한 소식은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하루 이틀 매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매수한 게 아닌가,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소식이 있었던 것들 중에서는 일단 코로나 그 변종에 대한 소식을 많이들 기다려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그 유럽이 영국으로부터 오는 여객기를 금지하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조치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금 극단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프랑스를 선두로 이렇게 제한들을 조금 풀고 있어요.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그 프랑스의 화물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풀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들이 그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종에 대해서 그 개발한 백신이 덜 효과적이냐? 효과적인지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 변종에 대해서 사망률이 더 높은지 더 낮은지 거기에 대한 소식들인데 그 변종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추적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한 1, 2주 정도 있으면 여기에 대한 그확
그 정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축적이 되고 나올 것 같아서 그 가장 시장이 가장 원하는 정보가 변종에 관한 것일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약간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예. 결국은요, 우리가 지금 가장 움직임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수급적인 흐름에서 환율의 흐름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을 혹시 브렉시트라던가 이런 걸로 좀 살펴봤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뜬금없이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돌연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5원 가까운 지금 이 환율이 빠르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.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좀 괜찮습니다. 1원 정도 오르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뭐 추가적인 소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예. 네. 예, 그래서 유럽 쪽의 소식을 자꾸 점검하게 되는 게 지금 환율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1,108원대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뭐 오늘 장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항책과 관련된 얘기까지 다 한번 훑어봤는데 네. 그 밖에도 접근을 해봐야 될 게 더 있을까요? 이게 오늘 1%대 강세를 보이는 게 그 네.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해석이 됩니다. 어제 그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가 그만큼 중요하다. 코로나 변종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물론 그 항공주들은 뭐 그 코로나에 대한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으나 애플도 상승을 보이고 애플이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라고 보면 그 소프트웨어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들을 더 길게 사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세일즈포스나 뭐 서비스나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변종에 대해서 반응이 그래도 견조했다. 거기에 대한 수혜라기보단 효과를 그래도 국내 증시가 조금 받지 않았나. 왜냐면 별게 아니네 하면서 어제 1.6% 하락한 게 바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. 하지만 뭐 장중에는 트럼프 트위트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트럼프의 트위트도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대통령 계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계정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그 리스크를 예전만큼 받아들인 건 아니다. 그렇죠.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거기 시장에 대한 여파는 이제 시장은 거의 1년 앞서서 생각하고 있잖아요. 지금은. 네.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그 위력도 영향력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게 뭐지? 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을 다 올렸다, 대부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오늘 밤에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를 해볼까요?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 중에서 부양정책 트럼프에 관련돼서 펠로시 의장은 또 $2,000를 요구한 트럼프에게 민주당은 그 $2,000를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. 이런 얘기도 한 만큼 협상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조금 변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소식이 없으면 좀 잔잔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있습니다. 그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, 미국의 개인 소득, 개인 지출, 그리고 주간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는데 이게 원래 그 목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잖아요. 네. 하지만 그 목요일 날 조기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게 있고 그리고 PCE 디플레이터도 발표됩니다. 하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그 반응은 소비자에 관련된 지표가 아닌 이상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
고용에 대한 지표가 아닌 이상 조금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리스크는 조금 지표에 대한 리스크는 좀 비교적 적은 것 같고 예. 양호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크게 어떤 이슈가 또 빅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지금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.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